라디오 받아쓰기. 재밌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 학교 다닐 때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려보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듣고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문장은 이겁니다. 캘리그래피 배우더니 희희낙낙이네? 요겁니다. 이거 비꼬는 건가요? 아니에요. 뭔가 칭찬이겠죠? 캘리그래피 배우더니 희희낙낙이네? 이겁니다. 오늘 받아쓰기 문장.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쓰다 보면 헷갈릴 겁니다. 한번 신중하게 써보시고요. 문장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캘리그래피 배우더니 희희낙낙이네? 이겁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쓰기해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으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어제 그제부터였나? 아, 지난주부터였나? 저희가 달콤한 말이 또 안 나오기 시작했죠. 도넛 세트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요거 달달해서 가을에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오늘도 도넛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캘리그래피 배우더니 희희낙낙이네? 이 문장입니다. 오늘 문장은 캘리그래피 배우더니 희희낙낙이네? 였습니다. 많은 분들 받아쓰기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문장에서 캘리그래피, 이건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걸 말합니다. 좁게는 서예라는 뜻이 있는데요. 글씨로 구현하는 예술이라는 의미까지 있다고 합니다. 캘리그래피, 캘리그라피 등으로 쓰는데 규범 표기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근데 안 쓰는 게 좋겠죠. 왜냐? 외래어니까. 멋글씨 혹은 멋글씨 예술이라는 말로 지난 2012년에 순화어 선정이 됐습니다. 멋글씨. 이거 멋있지 않나요? 진짜 멋글씨. 나 멋글씨 좀 쓸 줄 알아. 나 캘리그래피 쓸 줄 알아. 이거보다는 나 멋글씨 좀 쓰잖아. 이게 의미가 쉬우면서 와닿는 느낌이 드니까 우리들 기억했다가 이거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희희낙낙 이라는 표현,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이 뒷부분에 낙낙인지 낙락인지 이게 헷갈리기 쉽거든요. 꽤 어려워요. 바른 표기법은 낙락입니다. 낙락이 뭐가 시작을 자꾸 브랜드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네요. 하지만 하여튼 낙락 리을 리을이 맞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의 경우 뒷말의 첫 소리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죠. 그래서 히히, 그러니까 한자로는 같아요. 히히, 낙, 낙, 이 한자로는 같은데 발음할 때는 또 쓸 때는 히히, 낙, 락이 맞습니다. 낙, 락. 락으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다 브랜드 이름이라 말을 못하겠네. 아무튼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바꿨으면 먹글씨 배우더니 희희낙낙이네. 이게 바른 문장입니다. 다들 잘 맞춰주신 것 같은데요.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1780님 가나다 라디오 쫀쫀해 선물 좀 싸요 라고 하셨고, 4959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 5894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 8952님 텔레그래피 배우더니 희희낙낙이네 받아쓰기 재밌어요. 낙이 아니라 낙, 그러니까 낙지할 때 낙이 아니고요. 락스. 역시 우리 PD의 머리가 나보다 훨씬 좋아. 락스 할 때 그 락이 맞습니다. 락스가 생각이 안 났어요. 5081님 캘리그래피 배우더니 희희낙낙이네 틀린 건가요? 아니요, 잘 맞춰주셨고요. 희희낙낙은 맞추셨고, 캘리그래피는 뭐 정확한 규범 표기가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써도 아직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멋글씨로 쓰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7682님 캘리그래피 배우더니 희희낙낙이네 나도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낙락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5344님 반갑습니다. 캘리그래피 배우더니 희희낙락이네. 서예를 배우더니 글씨가 날로날로 번창하네. 이게 맞을까요? 라고 하셨고, 1317님 캘리그래피 배우더니 희희낙락이네. 햄버거 2잔! 햄버거가 아니라 도넛. 도넛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4959님 캘리그래피 배우더니 희희낙락이네. 작은 놈이 좋아하는 도넛 도전합니다. 틀렸으면 신청곡이나 할게요. 신청곡 보내주셨고, 또 크로바님도 캘리그래피 배우더니 희희낙락이네입니다. 아는 동생도 잘해요.
또 락락이라고 쓰셨는데 락락이 맞다는 거. 이게 발음하고 쓰는 게 다르면 확실히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9호 이사님, 캘리그래피 배우더니 히히 낭락이네. 가나다 라디오에 문자는 또 처음 참여해 봅니다. 8045님도 잘 맞춰주셨고요. 또 톡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한번 볼까요? 이미선님, 매번 꽝인데 오늘은 잘할 수 있을까 하며 도전합니다. 받아쓰기 준비! 캘리그라피 배우더니 히히 낭락이네. 오늘은 꼭 당첨되고 싶어요. 잘 맞춰주셨고요. 맹꽁맹꽁님도 랄랄라 받아쓰기 도전! 캘리그라피 배우더니 히히 낭락이네. 달달한 도너츠 아른거립니다. 라고 하셨고, 박세영님, 쭈디 얼굴 예쁘고 마음씨 고운데 글씨 안 예쁘면 어때요?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창피함은 그냥 저 혼자의 몫이기 때문에 요건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도요다님, 캘리그라피 배우더니 히히 낙낙이네. 오늘은 틀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괜찮아요? 어제 맞추셨잖아요. 낙낙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한성호님, 캘리그라피 배우더니 히히 낙낙이네. 예쁜 글씨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넬르미님도 출석합니다 해주셨고, 강형님도 캘리그라피 배우더니 히히 낙낙이네. 사실 캘리그라피 보면 예술인데 한 번쯤은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또 정순찬님도 캘리그래피 배우더니 히히 낭락이네. 손글씨 배우더니 히히 낭락이네. 사실 초등학교 다녔을 시절에 살았던 아파트 단지 상가에 보면 항상 숲에서 날 법한 그 특유의 수목향이 짙게 밴 서예학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근 1년 반 동안 서예 배웠는데 그 추억 때문인가 손글씨도 배워보고 싶고, 빠르게 적을 때 그 글씨 교정도 받고 싶고요. 글씨를 잘 쓰고 싶은 생각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쓰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천천히 써야 좀 난데 성격이 또 급하다 보니까 막 쓰고 나서는 이걸 더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은주님도 받아쓰기 도전! 캘리그라피 배우더니 히히 낙낙이네 해주셨고요. 낙이라는 거, 락스의 락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김민주님도 잘 맞춰주셨는데 낙락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정답들 많이 보내주셨고 당첨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1317님, 캘리그래피 배우더니 히히 낭락이네. 햄버거 도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당첨되셨지만 햄버거는 아니고 저희가 도넛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 참여 감사드리고요. 오늘 배운 이 말들 히히 낭락과 그리고 캘리그래피는 멋글씨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